네, 지난해 부산 모터쇼에서 컨셉카로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장안의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모델인데요. BMW의 G4가 3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된 M20i 모델은 2.0L 4기통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려서 최고 출력 197마력, 최대 토크 32.6을 발휘합니다. 0에서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4.6초입니다. 전자제어 댐퍼가 적용된 스포츠 서스펜션과 M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 등은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상어의 인매를 닮은 길쭉한 보닛은 로드스터 고유의 DNA를 유지하고 더욱 날렵해진 모습인데요. 헤드램프와 메쉬타입 키드니 그릴, 공기 흡입구와 범퍼의 형상 등은 전면 이미지가 이전 세대보다 훨씬 과격해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두 개의 주름으로 이뤄진 측면 캐릭터 라인은 날렵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했고요. 블랙 컬러의 19인치 휠이 조화를 이룹니다. 후면은 납작해진 L자형 리어 램프와 더불어 트렁크 끝단이 새롭게 디자인돼서 리어 스포일러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로드스터의 핵심 포인트인 오픈톱 시스템은 이전에 하드톱에서 소프트톱으로 변경됐습니다. 하드톱은 단절감이 뛰어나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동 성능을 위한 무게 배분에서 분리하고 또 잡소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포츠카다운 성격을 살리기 위해 소프트톱을 채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내에 디지털 계기판과 돌출형 터치스크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기어노브 등은 8 시리즈를 통해 선보였던 BMW의 최신 인테리어 컨셉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3세대 신형 G4는 올 여름부터 전 세계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